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피규어즈. 오늘 같이 볼 피규어는 노레브사의 BMW M4 2016년 DTM 100번 차량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M3랑 똑같이 세 면이 비닐로 되어 있어서 양쪽 옆과 윗면에서 박스를 열지 않고도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상자 겉에는 보호 비닐이 있어서 보호 비닐부터 빼보겠습니다. 보호 비닐을 빼면 세 면이 열린 종이 상자로 포장이 되어 있고 차량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색상은 흰색입니다. 종이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상자를 뺀 모습은 이렇습니다. 종이 상자 내부에는 종이 상자 내부와 사이즈가 똑같은 보호 프레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보호 프레임은 차량의 받침대와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데 보호 프레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프레임을 제거하면 차량과 받침대만 남게 됩니다. 받침대에는 왼쪽 앞바퀴 쪽에는 BMW M4 DTM 2016이라는 모델명이 적혀 있고 왼쪽 뒷바퀴 쪽에는 BMW 로고가 있습니다. 반대쪽을 살펴보면 오른쪽 뒷바퀴 쪽에는 이 차량을 운전했던 선수 마틴 톰치크 선수와 BMW 팀명이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 앞바퀴 쪽에는 BMW 로고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레이싱카이기 때문에 차량이 좀 더 화려한 느낌이 듭니다. 커다란 스포일러가 있어서 조금 더 스포츠카의 느낌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차량과 받침대는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데 두 개의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받침대에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받침대에서 분리했습니다. 차량과 받침대 사이에는 이 십자 브라켓이 있습니다. 받침대에서 분리한 차량의 모습입니다. 차량을 좀 더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입니다. 정면을 보면 M퍼포먼스 파츠, BMW 고성능 라인인 M퍼포먼스 부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핸더에는 브랜드 체험을 할 수 있는 BMW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종도에 BMW 드라이빙 센터가 있어서 방문을 해서 BMW 드라이빙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BMW 로고가 있고 아래에 BMW 상징과도 같은 키드니 그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키드니 그릴에는 M4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릴 양쪽에는 M4의 날카로운 헤드라이트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엔젤아이가 양쪽 헤드라이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용 차량이 아니다 보니 번호판은 실제 번호판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왼쪽 오른쪽 범퍼에 반가운 한국 타이어 마크가 있습니다. 본네트 가운데에는 차량의 출전 번호인 100번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정면 유리에 보쉬 스폰서 스티커와 출전 번호인 100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넷부터 시작하는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의 M라인은 천장을 넘어서 트렁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휠은 포크가 많은 멀티스포크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와 옆 핸더에는 푸마 스티커가 붙어 있고 본네트와 같은 출전 번호 100번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측면을 따라서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의 M라인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H&R 스티커가 스커트와 뒤 핸더에 붙어 있고 스폰서 말레 그리고 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 쪽에 보면 독일 국기와 탑승한 선수 톰치크 선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독일의 마틴 톰치크 선수는 2011년 DTM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프로 드라이버입니다. 여기도 국기와 톰치크 선수의 이름 폼이 적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문이 두 개인 차량으로 뒷문이 없습니다. 이 문은 열지 못하는 문입니다. 위에서부터 쉘, H&R, 한국 타이어, 말레 스폰서 스티커입니다. 뒷유리에도 마찬가지로 보쉬 스티커가 있습니다. 다음은 뒷면입니다. 엠파워라고 써있는 큰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본네트부터 넘어온 M라인이 뒤트렁크까지 연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MW 로고, 양쪽에 M퍼포먼스 파츠, 그리고 모델명인 M4, 양쪽에 테일라이트, 그리고 노란 번호판, 그리고 한국 타이어,
가 있고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가 다시 한번 부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쉘, 푸마, H&R, 한국타이어, 말레, 폰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입니다. 독일 국기와 탑승 선수의 이름, 톰치크 선수의 이름이 있고 여기도 독일 국기와 톰치크 선수 이름, TOM이 있습니다. 엠퍼포먼스 파츠 스티커와 DTM 출전 번호 100번 스티커가 있고 DTM은 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즈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 대회의 이름입니다. DTM은 3대 투어링카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H&R, 엠퍼포먼스, 맵라인이 아래를 따라서 다시 한번 왼쪽과 똑같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와 핸더에 푸마 스티커가 다시 한번 붙어 있고 한국 타이어와 멀티스포크 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틴 톰치크 선수가 탑승했던 BMW M4 DTM 2016 100번 차량이었습니다. 레이싱카인 만큼 일반 차량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볼 것이 많았던 피규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